만나보다 밑에 1층 도착한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 출연자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안개가 있네? 어? 와, 예쁘다. 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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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어디서 배운 거야? 그러니 밥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13kg 감량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게 웬일? Hey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맨 정신이. 아 네네네. 안녕하세요. 가벼운 소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온 저의 잘못입니다. 아 생애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런 봉변이. 혹시 뭐 음료 뭐 시킬 거 있으면 시키세요. 음료요? 뭐, 예, 소주 시키면 돼요? 아니, 아니 예. 제 맨정신으로 못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. 저 진지 잡으셨어요? 진지요? 아니,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. 아, 너무 편한데, 저 지금 완전 안방 같은데. 얼굴도 완전 안방같이 하고 왔잖아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영석 PD님 하시는 프로그램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꼬박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 올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. 어떤 부분이 꼬박 죽을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? 일단은 모든 프로그램 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폐쇄적인 시스템에는 무언가 이 은폐된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, 이 불편한 진실을 감내하려면 내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게 됩니다. 그쵸. 정말 영수증. 네, 그쵸. 프로그램 이름은 다 모이면 알려주시는. 아우, 불안해 죽겠어. 오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드디어 오늘 첫 만남인 거잖아요.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저희가 이제 몇 명인지는 제가 얘기했죠. 블랙핑크. 솔직하다. 네 명 모이면 블랙핑크. 그것도 또 영블러드들로 약간 꾸려놓으셨다고. 완전 영블러드죠. 영주씨가 가면서 3등이었나? 3등? 제가 3등? 내가 얘기 안 했나? 어떡해. 저 빨리 보고 싶어요. 불고기든 사람이든 누군지 왔으면 좋겠어요. 뭐든지 하나 제발 왔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. 내가 지금 진짜 편하게 하고 오셨네. 진짜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요. 안녕하세요. 어머 영지스. 그래서요. 안녕하세요. 어머 영지스. 오 마이 갓. 리얼리 없어요. 오 마이 갓. 안녕하세요. 자, 은지 씨 앉으세요. 어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해요? 어떻게 알아? 뭐 어떤 걸요? 제가 차린 거 처음 봤어요, 지금. 우리 처음 봤어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저랑 철자 똑 같잖아요. 영지. 예. 예. 어머. 안녕하세요.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. 초면입니다. 초면입니다. 아이고.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그 집 안 가봤을까 봐요. 밀류레드 스킨 기름지야. 와! 왜 물고기를 잡아? 날 잡아야지. 안녕하세요. 은콩입니다. 아유, 영지 씨. 어쨌든 우리 두 분 처음 만나잖아요. 네, 아는 언니. 1번 언니. 큰 언니. 아, 큰 언니죠? 큰 언니네. 큰 언니. 어떻게? 저는 02년생. 네.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. 우리 모두 수평적 관계. 왜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왜 이렇게 열심히 어, 어떡해. 두드러기. 아유, 안녕하세요. 영지 씨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아, 초면이에요. 네, 완전 초면. 저는 생초면. 저는 이제 누구한테 매체로. 아, 제가 좀 인스타 염탐하고 있거든요. 예. 어? 네, 팔로우를 하고 싶었는데 네. 너무 쑥스러워 가지고. 아, 그런 게 어딨어. 아. 건달이세요. 나 이렇게 걸쭉한 소리를 저기 홍윤아 선배 이후로 0점이야. 아 그래요? 젊은 피예요? 저희 오늘 블랙핑크 조합이라고. 네. 그럼 나 제니. 영지스 뭐예요? 아니 저는 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. 아니, 저랑은 관련이 없어요.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. 아 로즈. 아 요즘은 또 개방적이에요. 요즘은 좀 개방적이에요. 맞아요. 요즘은 리플 같은 건 안 보나 봐요? 아 전혀 안 봐요. 요즘에 아니 요즘에 누가 리플이라고 해요. 아 이거 안 돼요. 아 이거 나 못해. 그럼 뭐라 그래? 어머 리플 누리꾼 이거는 못해요 저는 진짜. 댓글